신중성 너무 이뻐서. 아 그렇죠. 디자인이 이뻐 일단. 네, 옆에 보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컷으로 얘도 그렇지만. 네. 요즘 이게 대세인가 봐요. 이게 보드가 그 지금 다 건전지로 작동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네. 네. 어떤 원리로 지금 전기가 어디서 들어오는 거죠? 전기는 뒤에 저희가 파워가 있어요. 아 파워가. 전 어떤 파워를 쓰냐면은. 아, 네. 보드 안에 이렇게 파워가 들어가가지고 네. 저 파워에서 전원을 다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죠. 저희 전원 케이블 통해서 네. 뒤에 이제 콘센트에다 꼽았어요. 네, 꼽아놓고 여기에 파워 선을 다 연결해갖고 네. 하나씩 하나씩 여기다 파워를 다 준 거죠. 네. 이게 뭐 건전지로 사용할 수도 있는 이펙터들도 있고 하니까는. 근데 다크글래스 건은 다크글래스 건 건전지가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온리 파워를 연결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야지. 네. 네, 흔히들 이제 이펙터 테트리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테트리스. 네, 그 테트리스를 잘해야지 요 작은 보드 안에 얼만큼 이제 짜임새 있게. 맞아요. 이거 이펙터도 아무렇게나 막 놓는 게 아니고 순서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펙터 테트리스.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드를 짜는 뭐 순서 이런 거는 뭐 정해진 룰은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렇죠. 요거는 어떤 거는 어디에 둬야 되고 어떤 네. 건 뒤에 둬야 되고 앞에 둬야 되고 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공식은 있어요. 그렇죠. 뭐 볼륨 페달을 가운데다 놓는다던가 뭐 튜닝 튜너를 뭐 가운데 놓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어느 정도의 공식들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뭐 커뮤니티 활성화된 커뮤니티에서 그렇죠. 설명을 드려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개인 네, 그렇죠. 개인 톡을 주시면 네, 톡을 주시면은 네. 제가 뭐 아는 한에서는 아는 네. 선에서는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은 그렇죠. 이것도 근데 개인 취향이에요. 아 맞아요. 이것도 네.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컴프 드라이브 프리앰프에 요 다크글래스 비칠게이를 두고 쓰고 있는데 저는 컴프가 앞에 있는 게 좋아서 이렇게 놨던 거고 네. 이게 뒤에 있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것도 지금 제가 프리앰프가 더 뒤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 드라이브가 앞에 있고 이거를 바꿔서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그때 그 이거 사실 다 시행착오를 해서 내가 좋은 소리를 찾는 그렇죠, 그렇죠, 게 그렇죠. 중요해요. 네, 그래서 보통 보드 있는 사람들은 밤마다 혼자 방구석에서 끙끙끙 막 이렇게 막 이렇게도 바꿔보고 막 이거 한번 뗐다 낄라면 또 벨크로도 다 해야 되고 막 네. 찌찌기 떼야 되고 막 네, 지금 이게 굉장히 깔끔해 보여서 되게 부착이 쉬워 보이는데 네. 패치 케이블도 다 사이사이 이렇게 맞아요. 다 꼬아가지고 지금 다 해놓고 지금 엉키지 않게 네, 작아서 다행인데 그렇죠 진짜 이거 한 4-5배 되는 아 저는 지금 요 모니터만 하면 보드 들고 다니는 사람도 봤거든요. 기타리스트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네. 저런 거 막 들고 다니잖아 막. 맞아요. 세션 연주하러 가면은 그 기타리스트들이 제일 힘들어. 아. 일렉 기타 메고 통기타 케이스 하드 케이스 들고 아. 이펙터 들고 이러고 줄줄줄줄 오는데 나는 이제 베이스 하나만 딱 메고 드러머들은 약간 지금 심벌 메고 뭐 이러고 다니는데 보컬들이 제일 편하네. 아 보컬들 좀 일 좀 그래서 이런 보드를 짜고 이런 거를 저희가 영상을 찍고 싶긴 한데 돈이 많이 들어요. 다 살 수가 없어갖고 저희 지금 대략 저렇게 세트로 보드까지 사면은 얼마 정도죠? 신품 가격으로 해가지고 신품 가격으로 이거 다 사면은 대략 10에 90에 150에 어? 160, 170. 요 조그만 보드가 160, 170 160, 170 저 집에 있는 와이프들은 시청하시지 마시길. 맞고요. 영상 편집해도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크글래스가 다 비싸요. 아 역시 유럽. 단 소리는 정말 좋거든요. 이 드라이브 소리를 어느 누구도 흉내를 낼 수 없는 드라이브 소리를 내주는데 비싸요. 아 단점이 비싸다. 단점이 비쌉니다. 좀 저렴한 뭐 추천해줄 만한 프리앰프들 있나요? 많죠. 아까 말했던 산스? 네, 산스 앰프. 산스도 많이 쓰죠. 산스 앰프라던가 요즘에는 테크21에서 어떤 제품이 나오냐면은 조그맣게 해갖고 올인원 제품이 나와요. 본 거 본 적 있어요. 플라이릭이라고 해서 네네네. 생각보다 되게 엄청 컴팩트해요. 요 보드보다 작아요. 아, 정말 작은 크기에 그냥 꽂고 쳤는데 산스앰프 소리 나고 튜너 들어가 있고 코러스 들어가 있고 드라이브 들어가 있고 다 있어요.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아니면은 뭐 베일톤에서 나온 데퍼라는 제품이 데퍼 네. 그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멀티 이펙터 하나를 쓰는 거랑 이렇게 이펙터를 따로따로 쓰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 자, 멀티 이펙터를 쓰는 이유와 아날로그 이펙터를 쓰는 차이. 멀티 이펙터의 우선 장점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하나로 다 돼요. 그렇죠. 뭐가 다 되냐면은 이런 이펙팅은 당연히 다 되는 거고요. 심지어 앰프들의 시뮬레이션까지 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조그만 거 하나로 한 100여 가지가 넘죠. 그렇죠. 네, 훨씬 넘죠. 종류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아날로그 이펙터 쓰시는 분들은 프리앰프를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멀티 이펙터에는 앰프
앰프 시뮬레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아, 앰프 소리가 그냥 브랜드별로 이렇게 네. 막 다 그냥 원하는 앰프를 낼 수 있는 대신 베이스 앰프들은 되게 좀 적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낼 수 있는 소리는 다 내주니까 그런 면에서는 멀티피터가 굉장히 좋고 공부하기에도 멀티피터가 좋아요. 이것저것 다 뭐가 뭐가 뭐고 뭐가 뭔지 그렇죠, 그렇죠. 경험해 볼 수 있으니까 네. 아까 얘기했던 순서 같은 거 그렇죠. 뭐 컴프를 앞에 걸 건지 뭐 드라이브를 앞에 걸 건지 요거를 얘는 하려면 다 뜯어갖고 패치 케이블 끼고 막 그죠, 전원 맞아. 케이블 끼고 맞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버튼 틱틱틱 누르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렇네요. 그런 장점. 장점. 무겁지 않죠, 그리고. 아, 가볍죠. 네. 그냥 뭐 요만한 보드 하나 이렇게 툭 들고 다니면 되니까요. 네네. 편한 장점. 단점. 단점. 단점 못 찾겠다. 다 좋긴. 감성이 디지털 감성이에요. 디지털 감성. 그 앰프 시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 앰프에 올려놓고 큰 소리를 듣다 보면은 아, 아무래도 좀 아쉬운 점이 있죠. 네. 좀 네. 압축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웨이브 파일 소스로 뽑잖아요. 녹음하면은 그렇죠. 웨이브로 뽑는 거랑 MP3로 뽑는 거랑 차이점 혹시 아세요? 글쎄요. 정확한 차이점이 뭐죠? MP3는 압축이잖아요. 아, 네. 왜 어떻게 압축을 하냐면은 우리 귀에 잘 들리지 않는 음역대들을 잘라버리고 네. 네. 우리가 잘 듣는 음역대들만 냅두기 때문에 파일이 그만큼 작아지는 그렇죠. 그런 비슷한 느낌의 압축이 생기는 느낌이에요. 좀 뭔가 없어. 여기서 좀 이렇게 더 좀 뻗은 소리가 났으면 좋겠는데 좀 덜한 느낌? 그 멀티 이펙터가 약간 그런 멀티. 느낌? 근데 요즘에 나온 멀티 이펙터들 뭐 헬릭스라던가 네. 엄청 고가의 그런 장비들 보면은 잘 나온대요. 좀 그런 멀티 이펙터의 장점과 단점들이 있고 아날로그 이펙터들은 우선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무겁다. 아 무거운 게 다 단점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톤을 내면 다 사봐야 돼. 아 맞아요. 돈이 많이 들어요. 네 중고 거래가 또 유난히 많이 일어나는 게 이펙터류죠. 그렇죠. 이펙터류 정말 중고 거래 많죠. 그도 그럴 것이 사서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죠. 네. 네. 이거를 그냥 어디 뭐 낙원상가 같은 데 가서 테스트해본다고 그 소리 듣는다고 내가 그 소리에 익숙해지지 그러니까 그렇죠. 이 소리가 맞는 소리인지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 내 보드에도 한번 올려봐야 돼요. 맞아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친 것도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무조건 소리가 이렇게 난다 뭐 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환경마다 다 달라요. 맞아요. 지금 저희가 다이렉트로 소스를 연결해갖고 이런 소리가 났지만 실제 앰프 연결하면 또 다른 그렇죠. 소리가 또 악기마다도 또 다를 수도 있고 맞아요. 악기마다도 네. 다 특성이 다르고요. 그래서 다크글래스가 좋은 게 그 다크글래스 유튜브 페이지 가면은 여러 악기들로 비교해본 영상들도 꽤 많아요. 좋긴 한데 그거는 거기에 소리고 그렇죠. 나한테 왔을 때 그 소리가 날 수 있을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날로그 이펙터를 사실 때 주의할 점은 그거예요. 비싸지만은 사봐야 안다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에 안 되면은 네. 하시면 되는 거긴 하지만은 단점이죠. 단점. 네. 대신 장점이 또 있죠. 장점은 그만큼 내 원하는 소리를 찾으면은 그렇죠. 그만한 이런 세팅이 없다라는 거. 네. 이 세팅을 딱 맞춰놓으면은 공연장 같은데 어디에 가서도 톤을 잡기가 편해요. 그렇죠. 편해지는 겁니다. 그 내가 지정해놓은 톤을 그대로 쓸 수는 없지만은 네. 적당한 노브 조정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톤을 맞출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멀티 이펙터는 또 가서 막 다 만지려면 힘들거든요. 그렇죠. 아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멀티 이펙터를 쓰는 사람이 뭐가 하나 고장 나니까 통으로 못 쓰는 거야 그냥. 맞아. 그냥 생톤을 써야 돼요. 근데 이런 거는 뭐가 하나 고장 나면은 빼버리고 네, 다시 연결해 보면 되니까는. 그럴 수도 있죠. 뭐 장단점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뭐 아날로그 이펙터를 선호하는 편이고 집에서 녹음하고 할 때는 멀티가 훨씬 편하긴 해요. 아 멀티가 네. 이제 그런 편하라고 나온 제품들이니까. 저 집에 POD 있거든요. POD. 네, POD의 장점은 그냥 거기다 꽂아놓고 내가 헤드폰으로 들어도 되고요. 다 되니까. 거기도 그냥 컴퓨터 연결시키면 바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돼요. 아. 그 실제 비싼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모르겠지만 뭐 10만원, 20만원 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큰 차이가 없어요. 거기다가 심지어 앰프 시뮬까지 딱 넣어버리면 녹음할 때 정말 맞답니다. 그렇죠. 집에서 쓰실 때는 그런 멀티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이 되는 멀티 이펙터를 쓰시는 것도 좋고 네. 공연장 같은 데서는 이제 멀티 이펙터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느껴지시면은 그런 네. 아날로그 이펙터를 쓰시는 것도 좋죠. 대신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네. 우리만 그런 걱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만 걱정하는 것도 있어. 우리만 가난해서 그럴 수도 있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런 이펙터 영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이번 영상은 아마 좀 질문 같은 게 좀 많이 날라올 것 같아요. 질문 뭐 네. 다 주셔줬습니다. 네. 네.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고 저희가 모르면 또 누구한테 물어서라도 그쵸. 알려드리니까는 궁금한 거 이펙터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은 언제든 주저 말고 네.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주셔도 되고 카톡
네, 저희 카톡 오픈 네. 채팅방 카톡 주셔도 되고 네. 정 카톡하기 싫으시면 찾아오셔도 되고 네. 네. 됩니다. 네.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저희 일산에 있으니까요. 네. 저희가 아직까지 냉커피를 만드는 기술은 터득하지 못했지만 온 커피 정도는 만들 수 있거든요. 아직은 추우니까. 네. 아직은 추우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네. 마치게 되었네요. 네. 할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네. 일단 이펙터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또 다른 이펙터들 또 궁금한 이펙터들 많잖아요. 뭐 컴프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뭐 컴프뿐만 아니라 뭐 디스토션도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고 한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차차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훗, 헤헷, 아 당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0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안녕.